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하게 될 내용들은 제가 비록 지금은 민주당 산하의 이제 연구원인 민주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청와대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제조업 르네상스 TF라는 좀그 단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늘 내용은 어쨌든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그래서 뭐 정당이나 정부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좀 프리하게 말씀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견해가 특정 조직이나 정당이나 또는 뭐 특정 종교하고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제가 직접 뭐 이렇게 만든 콘텐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각종 뭐 어쨌든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것들을 가지고 쭉 흐름을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책자나. 그래서 부분 부분 출처를 밝히기는 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조업이 왜 중요하냐? 물론 그러니까 사회 정책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니고 졸업할 때만 해도 제조업, 생산직, 육체노동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저소득, 못 살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직종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선진국,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 인정해야 됩니다. 선진국의 제조업이란 사실은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중산층 일자리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대적으로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소득도 중위임금에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소비의 원천이 되는 그 계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는 훨씬 더 쉽게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핵심적인 위치가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혁신 생태계의 핵심에 제조업이 있습니다. 즉, 제조업, 여기서 말한 제조업이란 생산 공정을 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생산 공정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그냥 그 조립하는 공장만 나가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리게 되는 각종 그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 특히 R&D를 포함한 그 혁신 기술 연구원 파트까지 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R&D가 이렇게 골방에서 연구실에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기초과학이 아닌 그 생산 산업 기술에 적용되는 그런 R&D들은 초기 단계부터 최종 완성 상업화 단계까지 끊임없이 현장과 현장에 있는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과 의견 교류와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 공정이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 연구 혁신을 하게 되는 파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게 미국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2010년대. 그래서 이제 미국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정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조업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이 문제고 왜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과연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제조업에 많이 들으시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총적인 지표 내지는 평균 지표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인데 약간 이거는 이제 오른쪽의 숫자입니다. 약간 뭐이 출렁거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나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에 우리나라가 이제 GDP 1인당 GDP 3만 불이 넘었다고 그러죠. 대체로 지금까지 23개국인가 24개, 24개국이 3만 달러를 넘는 시점에서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2.7%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6%라는 거는 뭐 그냥 평균적으로 3만 달러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경제 성장률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남들도 그만큼 해서 또그 나라도 결국은 4만 불, 5만 불까지 갔으니까 우리도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요즘 이제 많이 신문에서도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작년 1분기, 즉
가장 가난한 1분위서부터 가장 부유한 5분위까지 20%씩 나눈다고 했을 때 월평균 명목소득이 오히려 1분위가 줄어들고 5분위가 늘어났죠. 이거는 2018년 3분기도 마찬가지로 1분위는 7%가 줄은 반면에 5분위는 오히려 더 많이 8%가 늘었습니다. 7%하고 8%하고 너무 길이가 맞지가 않는데 어쨌든 이게 소득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소득, 즉 총소득, 명목소득에 관한 얘기고 그 내용을 또 한 번 좀 까보면은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즉 소득에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이전소득이라면 어떤 정부 보조를 받는 이전소득을 얘기합니다. 복지적인. 그래서 소득이 1분위가 줄었는데 근로소득은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5분위는 소득이 늘었는데 근로소득은 더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직장에서 받는 소득이 훨씬 더 줄어들거나 더 적은 직장으로 옮기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장 낮은 분위인 1분위, 가장 가난한 층인 1분위의 분기별 소득을 보면은 이 까만 선이 근로소득입니다. 자기 전체 소득 대비 근로소득이 40%냐 50%냐인데 이 층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사실상 이 소득이 적었는데 그나마 근로소득이 많고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가 적다가 뭐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전 소득이 늘어났지만 문제는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지속 불가능한, 저대로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어떤 일종의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뒤를 돌아가 보면은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1990년대랑 비교하면은 물론 90년대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 경제도 잘 나왔기 때문에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커다란 단지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흐름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소위 양극화 현상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취업자 증가수가 2011년을 기점으로 2014년은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유지 내지는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뉴스에서 접하셨을 거고 그중에서도 특히 판매 종사자, 서비스직이죠. 단순 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조업 종사자 여기 기능원 여기도 제조업 종사자 분들이 2014년 15년까지는 그래도 증가가 됐었는데 2016년에는 증가하지 않다가 점점 이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인 거죠. 전년 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제조업에 관련된 얘기였다라면은 이 요즘 알러지 때문에 이 도소매 숙박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 숙박업에서의 취업 시간이 줄어들고 쭉 줄어들고 있는 이런 이제 결과가 지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근원을 찾아가 봐야 되는데 이 재밌는 도표가 있어요.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제작한 건데 비록 2008년과 9년 사이에 이게 분기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생산 증가율. 요게 이제 증가율이고 이 파란 선이 평균 가동률입니다. 설비 가동률. 이 2008, 9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좀 침체를 1년 정도 겪지만 다시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가동률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결국 생산을 점점 더 적게 한다라는 얘기죠. 도대체 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동률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보시면은 이게 생산 광공업 즉 뭐 제조 우리나라는 광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 생산 및 출하율인데 전년 동기 대비 98년 당연히 80년도에 이제 그 이제 2차 석유 파동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외환위기가 있었고 이때도 그리고 이제 98년에 당연히 IMF 외환위기가 있을 때 이를 빼고는 어쨌든 다 지속적으로 생산이 증가를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해왔는데 2009년에 또 살짝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상 2011년 이후에는 제조업이 거의 늘지 않고 있는 이게 이제 이 상황입니다. 생산을 적게 하면은 재고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팔리는 만큼 더 만들질 않으니까. 근데 재고율은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 지금 정부의 잘못은 없다. 2011년부터 문제가 된 것이다. 물론 정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크게 세 가지 그 경제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구조적인 문제, 경기순환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보통 세 가지로 봅니다. 정책적인 문제도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었고요.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하자면. 하지만 경기순환적인 요소가 또 저는 더 컸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세계 무역의 문제입니다. 그 근본에는 사실은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세계 경제 자체가 2011년 이후로 이게 2011년 1월부터 시작해서 급하강을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교역량, 무역량의 추이입니다. 쭉 사실상 증가율이 2%에서 3% 수준을 넘지는 못하고 약간 회복됐으나 18년에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전 세계 평균 그 교역량이 그 양적 기준으로 한 2% 줄었는데 이 빨간색 표시한 국가들이 5% 이상 줄은 국가입니다. 주로 아시아에 집중이 돼 있죠. 뭐 어쨌든 이게 호시절이었다라면은 이때부터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약간씩 뭐 경기 순환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회색인 세계 교역 생산율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한국의 상품 수출 증가율은 뭐 그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가 2010년대 들어와서 둘 다 이렇게 5%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은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세계 무역량 추이, 1980년대부터 한국의 무역량 추이 거의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구조와 거의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분기별로 보면은 2005년에서 11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기였다가 이때부터 거의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는 무역량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무역량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증가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반도체 의존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삼성 방문해갖고 비메모리 사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지원을 약속을 하고 삼성도 투자를 한다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의 비메모리 사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비메모리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사실상 비메모리는 애플이 최대 고객입니다. TSMC라는 중국의 대만의 기업의 애플이 그 AP 프로세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대표적인 비메모리 그 반도체인데 주문을 하는 이유는 TSMC는 자체 상품이 없고 남의 그 위탁 가공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만 사실상 노트9이 나오게 된 거, 이건 애플이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애플이 AP를 삼성한테 비메모리를 어느 정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을 어느 정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탈취까지는 아니더라도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노트9이라는 걸작이 나왔던 거고요. 그 이후로 애플은 더 이상 삼성한테 비메모리 관련된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혁신의 문제가 아니고 수요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꽤 오래 지속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반도체가 이 정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지금 현재 한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뺄 경우에는 이게 파란색은 반도체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 역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수출에서 심지어 2015년에는 반도체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수출이 마이너스로 2015년 두 해 동안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늘었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옵니다. 이 추세를 보면은 사실은 반도체 제외 수출 증가율은 뭐 이번 1분기처럼 마이너스로 올 것이 예상되기도 하고 그러나 반도체 자체는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현재 재고 소진, 경기 사이클상 재고 소진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는 할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문제는 이제 지나치게 반도체의 경기에 민감한 우리 경제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이게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 2018년 6월까지인데
사실상 아까 보여드린 그 추세를 계속 보다 보면 사실상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고 사실상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019년 1월 달만 볼 경우에 이거는 사실상 반도체 포함한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지금 수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그러냐? 다른 산업을 좀 볼까요? 이거는 시사인에 나오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시사인 뭐 재벌 해체로는 틀렸다라는 이제 그 특집에 나온 자료인데 참고로 저는 그 제목 시사인에 나온 재벌 해체로는 틀렸다라는 말이 잘못된 말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즉 지금 현재는 재벌 해체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재벌 개혁론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가 반도체 포함한 이제 전자도 보시면 딱 2011년 기점으로 급속 성장해서 이제 완만한 성장으로 바뀌고 조선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급격 하락해서 17년까지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요즘 다시 약간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전체적인 산업은 그렇다 치는데 그 중에서 누가 더 피해를 보느냐 그걸 한번 좀 더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네트워크형 구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단형 구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전속거래, 종속거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지만 사실상 원청기업, 그 다음에 1차 하청기업, 1차 협력업체라고 그러죠.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많은 경우에는 8차 하청까지도 갑니다.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선단형 구조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시사인 자료인데요, 이것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약 한 5만 4천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상 절반이 대기업 네트워크에 소속된 협력업체입니다. 절반이라면 뭐 한 2만 한 6천 개 정도, 2만 5천, 6천 개 되는데 그중에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가 6천 개, 삼성과 LG 등 전자 부문 협력업체가 1만 1천 개,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절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독립 중소기업은 54%인데 개수로는 근데 이게 문제는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매출액 기준으로 사실상 이들이 중소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가 됩니다. 즉 숫자는 많으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되는 거고요. 게다가 이 독립 중소기업들 중에 약 한 4분의 1은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 중에 매출의 3분의 1은 사실상 정부 조달, 정부가 그 대가로 대금을 주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간 이제 그런 중소기업들이라는 거죠. 즉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독립적 중소기업이라는 없다 내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국의 경제 산업 구조가 기업 간의 관계 구조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뭐 이거는 뭐 매출액인데 뭐 숫자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산업별 또는 전체 수출, 매출 이거를 한번 원청기업 1차 하청, 2차 하청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독립 중소기업으로 나눠보면은 여기도 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란 겁니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은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지만 2011년부터 전반적으로 줄어듭니다. 까만색이 원청기업 소위 그리고 이제 요 초록색이 하청기업 그리고 빨간색이 독립기업인데 지금은 문제가 이 원청기업들의 매출이 훨씬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출액이라면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원청기업의 이익률이 성장세를 멈추고 오히려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익이 나긴 나지만 반면에 이 독립기업이나 협력기업들은 하청기업들은 마진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현상인 게요. 특히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면 다른 이항구 박사라고 산업연구원에 계시는 분이 이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1차 하청, 2차 하청 업체들의 마진율은 거의 경기와 무관하게 유지가 됩니다. 약 3.5% 정도로. 3.5%라는 숫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 은행 정기예금 들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년간 넣어놓으면은 뭐 1.8%에서 2%까지 줍니다. 잘 나오는데 2.3% 주는데도 있지만 평균 2%잖아요. 즉 은행에 넣어둔 것보다 조금 더 난 건데 과연 그런 게 사업 그 정도 이익을 더 보려고 은행보다 차익을 좀 더 보려고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사실은 마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쭉 이 마진율을 유지해 온 이유는 뭐냐면은 대기업은 자신의 그 영업이익이 심지어는 마이너스를 가더라도 이 하청기업을 일정하게 먹여 살려줍니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 뭐 이렇게 착취와 무슨 그 탈취와 이런 걸 할 것 같지만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영업이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장을 해줍니다. 왜 보장을 해주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혁신생태계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제조업도 일종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랜 관계를 맺고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이미 그 공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자기가 이익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다 그걸 전가시켰을 경우에는 이 업체는 사실상 망하게 됩니다. 망하면은 망하는 건 쉽지만 다시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생산 설계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협력업체를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차피 그러고 대기업은 현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돼도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협력업체를 유지시켜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안에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얼마나 매출하는지 상관없이 나는 너한테 얼마 정도의 월급을 줄게. 사실상 사내 부서와 비슷하게 하청업체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상 사실은 유지하기 힘든, 그러니까 원청기업 입장에서도 그러한 모델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서 그 부담이 이제는 협력업체한테도 전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그 이게 이제 현대차가 이 파란색입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한 10% 이상까지 올랐다가 2015년 기점에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과 이 등락에도 불구하고 이 협력사, 현대차 전속 협력사들은 꾸준한 이 무관한 경기와 무관한 이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현대차의 협력사가 아닌 현대차의 계열사, 모비스를 포함한 계열사들은 훨씬 더 높은 이제 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현대차의 계열 부품사들은 오히려 더 그 이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계열에 속하지 않은 그냥 일반 협력업체들의 마진율은 현재 현재나 2009년에 2%까지 줄어들기도 하고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1에서 5%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자업이 훨씬 더 낮고요. 자동차업이 그나마 낮다는 게 그러니까 낮은데 아니구나. 자동차업이 더 이 마진율이 낮은 곳에 몰려 있고 그나마 전자는 부품들이 약간 마진율이 높은데 숫자가 좀 몰려 있습니다. 요거는 뭐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긴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유형을 따지지 않고 매출액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고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줄어들고 있고 영업 이익률도 줄어들고 있고 투자도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제조업의 투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암울하죠. 사실은. 즉, 이 상황에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구조 개혁을 하게 되면 문제는 구조 개혁을 주장한 그 정치인들은 대부분 낙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구조 조정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 산업이 지속적으로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수출 교역량도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원인입니다. 좀 쭉 역사를 좀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경제 모델은 60년대에 도약을 시작한 이후로 90년대까지 되게 단일했습니다. 즉 일국적 생산체제란 부품 즉 원료를 빼고 우리는 원래 자원이 부족한 나라니까 원료를 빼고 부품부터 시작해서 최종 제품까지의 생산 공정이 그걸 보통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가치사슬. 밸류체인이 한 나라 안에서 완성이 된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마지막 나라입니다. 즉 한국 이후에는 특히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면
그 나라 안에서 부품부터 완성차까지 다 생산하는 나라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중국이 있죠. 중국이.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모델은 우리나라 안에서 대부분 그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생산을 하고 그것을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단식 경영, 즉 수출 대기업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1, 2, 3차 납품업체들이 한 몸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업체들은 수출을 하지 않지만 대기업을 통해서 간접 수출을 하는 형태였던 거죠. 거기에 정부 주도의 수출 규율. 수출 규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박정희 정부나 유신 정부 때 그냥 무조건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몰아준, 그러니까 자금 지원을 해줬느냐, 그게 아니고 너 수출을 얼마나 따왔는지 해봐. 수출 많이 따온 놈, 실적이 좋은 놈한테 내가 돈을 많이 빌려줄게. 즉 시장 검증, 국제시장에서의 치열한 검증 과정에서 살아남은 놈한테 자금을 몰아줘서 이긴 놈을 키워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고 키워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의 30대 그룹의 부침을 보면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굉장히 부침이 심합니다. 퇴출되는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 그룹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새로 진입하는 것도 많았고, 단 19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산업 구조가 좋은 의미에서는 안정화되어 있고 나쁜 의미에서는 고착화된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저는 이거를 글로벌 혁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잘 익히 아시겠지만 IT 혁명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죠. 이게 경제에 미치는 그 어떤 영향은 사실은 글로벌 경영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즉 통신 비용과 통신의 그 품질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LA에 있더라도 베트남이나 중국에 있는 공장의 시설의 관리, 그쪽의 경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디지털과 사실 금융은 가장 그 친연성이 높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지털이란 말 자체가 숫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숫자로 이루어진 산업인 이 금융산업은 사실상 IT의 가장 친근성이 근접한 산업인데 결국 이런 IT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 이동성이 강화하게 됩니다. 구공산권, 이게 유혈이든 무혈이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혈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동구권에서는 일종의 유혈 혁명이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 이상의 노동인구와 소비자들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게 90년대의 초반부터 중반까지 발생한 거대한 사실은 변화입니다. 즉 생산과 소비, 생산의 양대축인 자본과 노동 그리고 소비자들이 폭증을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죠. 사실상 그 이후부터 2010년까지는 저 현상 하나 갖고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거기에 한국 대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과 기타 대기업들도 이제 여기에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생산 분업 체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을 해외 이전 저임금 국가로 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저임금 국가로부터 핵심 부품이 아닌 비핵심 부품을 조달을 하게 됩니다. 저게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즉 두 가지 다 사실은 요 현상인 거죠. 즉 과거에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지 않았던 노동 인구가 이제 직접 노동력으로 참여를 하든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그 노동력의 산출물을 외국에 보내든 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대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다운이 되죠. 코스트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의미에서 중소기업들은 마진이 사실은 늘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 늘어나지 못하냐면 여기인데 결국은 공장 이전의 위협 때문에 납품가를 유지 내지는 인하하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그 자기와 유사한 납품업체로부터 저가의 납품 퀄리티는 비슷하지만 저가인 그 부품을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이 원천 기업의 어떤 그 위협 속에서 결국은 그 기업들하고 유사한 정도의 납품 단가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해외로 나가든 아니면 해외 부품을 수입하게 되거든요. 즉 더 이상
일국적인 생산체제에서 수출대기업의 이윤을 갖다가 낙수효과로 거두었던 과거의 모델이 적용되지 않고, 그렇다고 낙수효과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낙수효과가 분산이 되게 됩니다. 즉 일부는 국내로, 일부는 해외로 낙수효과가 분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따라서 해외 이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 일자리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45년 전후로부터 2000년, 그러니까 99년 말까지 약 한 1억 5천 명 정도의 그 제조업 종사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절반인 거죠. 사실 절반이 더 되는. 이게 경기가 부침하고 미국에서 서비스업이 발달했다고 미뤄 하지만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작을 때 1억 3천, 많을 때 1억 6천, 그래서 1억 5천, 4천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서 2010년, 요 딱 10년 사이에 소위 5천만이 줄어듭니다. 즉 1억 5천에서 900만이 됩니다.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3분의 1이 요 10년 사이에 제조업이 중국에서 줄어듭니다. 누구 때문에? 네, 중국 때문에.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하면서 결국은 미국은 3분의 1의 제조업 종사자를 잃게 됩니다. 10년 사이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가 인하 압력을 감수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정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즉 그렇게 개발 그 밸류체인에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한 개발 도상국에서 어느 정도 중산층의 소비력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소득을 통해서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의 소비 제품도 수출이 그런 나라에서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은 적지만 양적으로 그걸 커버를 하게 됩니다. 박리담회로. 그래서 간신히 전체적인 이제 이익률을 유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있게 되는데 중국이 대규모로 미국의 물건을 팔면서 무역 흑자를 이제 발생을 시키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그걸 국내로 중국 국내로 들여오게 되면은 다시 유엔화 인민폐 환율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 환율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 수출 대금을 흑자 대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가장 그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국무부 그 국채를 사게 됩니다. 재무부 국채를.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유동 자금이 원래는 빠져나갔어야 될 자금이 어마어마한 중국의 수출 대 자금이 미국 내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즉 유동 자금이 풍부한 현상이 발생을 하죠. 결국 미국 경제 거품 현상이라는 게 일부는 그 미국 금융기관들의 그 도덕적 해이 그리고 잘못된 그런 그 어떤 금융상품의 개발도 있지만 그 근저에는 사실은 과도한 즉 중국이 사실은 빼내갔어야 될 대금을 여전히 미국 내에 유치함으로써 존치함으로써 발생한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뭐 이 소비 심리가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뭐 수출은 증대됐죠. 개도국들은. 하지만 결국은 거품이 붕괴되고 자산 거품이 붕괴되니까 그에 따라서 제조업 붕괴가 더 여실하게 이제 문제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무역 보호주의 흐름이 대두가 되면서 결국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대외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치가 선진국에서 만연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대외적인 포퓰리즘 정치가 그렇게 강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부 어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거부감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이 언제 등장할 거냐 아마 남북관계에서 이 특히 경제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마찬가지로 북한의 노동력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한국 경제에 어떤 식으로든지 편입이 됐을 때 저임금 생산기지화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내에서의 이 제조업 어떤 이탈 내지는 이 가격 경쟁, 이 단가 인하 경쟁 압박에 의해서 그리고 교류가 늘어나면서 아마 저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중동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 포퓰리즘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민족인 북한 아마 주민들에 대한 포퓰리즘이 더 성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로 세계 경제 교역량이 정체를 하게 되는데 그냥 정체만 하면 괜찮은데 이미 그 사이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후발 추격 국가들, 중국을 필두로 한 기업들의 기술 역량이 성숙해서 경쟁력이 격화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측면에서 특히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보면은 중고기술의 가격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고기술의 가격 경쟁력. 즉, 전체 기술을 다섯 단계로 나왔을 때, 저기술, 그 다음에 중하, 중, 중고, 고. 보통 이렇게 이제 다섯 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중고기술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서 전체 세계 시장에서, 즉, 괜찮은데 가격은 괜찮다. 가격은 리즈너블 하다라는 걸 갖고 이제 그 경쟁을 하는데, 중국이 저기술에서 중저기술에서 중기술까지 왔고 지금은 사실상 중고기술까지도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고기술은 사실은 반도체하고 화학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출 대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앞에서 보신 대로 악화되고 그 압력을 하방 압력을 국내의 납품 협력 중소기업들이 받게 됩니다. 제조업이 그런 압박을 받게 되니까 제조 중소기업 종사자 소득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감소되고 따라서 이들의 소비 지출이 악화되고 자영업 주로 이제 그 식당과 이제 그런 그 유통업을 하는 자영업 위기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이 증가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양극화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결과입니다. 저 원인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물론 당연히 인간 그 휴머니즘 입장에서 충분히 분배와 복지의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되니까 개혁을 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하기 위한 그런데 구조개혁이 없이 이 버티기 위한 이 지출은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에 대한 기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청와대 직속 정책기획원에서나 제조 르네상스 TF에서 작년 하반기에 활동을 했었는데 정권 초기에 보통 뭐 세 개의 축이라 그랬죠. 소득 주도 성장하고 혁신 성장하고 공정 경제하고 저는 사실은 그 정책을 보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이 공약이라는 것이 교수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혹시 여기 교수가 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수들은 우리나라 교수는 특히 교수님들은 현장을 잘 모릅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첨단의 이론을 굉장히 추구하십니다. 그 나쁜 건 아닌데 그 부분은 어떻든 정책이나 공약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캠프에서는 보통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캠프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직장이 있으니까. 근데 교수님들은 뭐 아시겠지만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캠프에 참여를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공헌을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려고 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상당히 약간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혁신 성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았는데 그 내용이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굉장히 뭐 방향은 잘 잡았으나 문제는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즉 일종의 이건 어음인 거거든요. 어음. 현금은 제조업에서 나오는데 어음은 혁신 산업에서 나오는 거죠. 어음이라는 거는 미래의 그 리턴이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이 시기 동안을 버텨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작년 상반기부터 관계자들을 모아갖고 이제 혁신 산업이 아니라 산업 혁신이 중요하다. 자칫하면은 혁신 성장, 혁신 산업만 추구하다가 기존 산업은 다 도태되면서 혁신 산업이 돈을 벌기 전에 기존 산업이 망가지는 이 중에 데스밸리를 겪을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작년 한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부의 방향은 일정하게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기타 이제 큰 뭐 반도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산업 지원책으로 좀 많이 선회를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이 2000년대 전까지 사실상 90년대 전까지는 수입 부품의 수입이나 수출 완성차의 수입도 없습니다. 오로지
완성차 수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독일하고 유사한 구조로 가게 됩니다. 즉 부품의 수입과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를 하면서 이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입해서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중소기업들도 자기 부품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아까 제가 정보통신혁명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리차드 볼딘이라는 사람이 The Great Convergence라는 이제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이거는 세계화 이전의 시대, 즉 17세기 이전, 16세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물건의 이동 비용이 높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의 이동 비용도 높았고 그다음에 서로 얼굴을 보는 비용도 높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보통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지리적으로 한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적으로 즉 지역별로 분산된 생산이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도 그 혁신은 자기 지역에서만 이루어지지 서로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느린 성장을 했던 것이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화가 발생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스팀 엔진, 즉 증기선 이후에 스팀 엔진과 그다음에 이제 소위 컨버스천 엔진,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배와 비행기와 차량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가 즉 물건의 이동 비용이 낮아지면서 지리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는 세계 무역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은 이 점점 더 이 집중 특정 지역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기업들 간에는 혁신이 자주 공유되고 발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 즉 소비가 중심이었던 구역 주로 식민지인데 가난한 나라 여기서는 혁신이 발생을 오히려 하지 않는 혁신이 혁신을 낳게 되는데 어떤 그 포지티브 이 효과가 있고 이쪽은 오히려 혁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오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남부와 북부 잘 사는 북부와 못 사는 남부라는 사우스 노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90년대에 사실은 70년대부터 시작을 하지만 2차 세계화 즉 통신 비용이 하락하면서 이제는 생산 시스템의 요소들도 지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역 비용과 통신 비용이 하락하면서 글로벌 생산 분업이 가능해졌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가능해져서 왜냐하면 제조업 단계에서 혁신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리적 소득 격차도 축소를 하게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거는 높은 대면 비용인데 이거는 뭐 또 기술에 의해서 또 극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요게 보통 스마일 곡선이라고 합니다. 스마일 곡선은 이제 독일의 대만의 유명한 에이서라는 그 PC 업체 있죠. 거기 회장이 이제 한 얘기인데 70년대까지는 생산 공정 가치 사슬인 R&D, 디자인, 부품 조달, 제조, 물류, 마케팅 서비스가 가치가 거의 비슷했고 한 나라 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그리고 대부분 한 기업 내지는 한 클러스터 안에서 발생을 했죠. 근데 이게 2000년대에 넘어서면서 분리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R&D가 훨씬 더 부가가치를 생산을 하고 디자인, 조달에서 제조업이 부가가치가 제일 낮고 오히려 시장에 가까이 가는 물류와 마케팅과 서비스에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업자 서비스 또는 생산자 서비스, 기업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 사회 서비스, 기업 서비스가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접하게 되는 음식, 도소매, 숙박 이런 것들이 미용 뭐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게임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그 개인 서비스인 거죠. 사회 서비스는 복지, 의료, 공공, 국방, 행정 이런 분들이 이제 공공 서비스에 사회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고 기타 법률, 회계, 물류, 유통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광고 이런 것들은 다 생산자 및 기업을 위한 기업 서비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은 기업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의 경제는 제조업에 기반한 기업 서비스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을 그 조달, 제조, 물류를 해외로 빼죠. 해외로 빼고 R&D와 디자인을 국내에 두고 마케팅과 서비스를 국내에 두든지 아니면 선진국에 두든지 이런 식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위너와 루저가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이름 까먹었네. 어쨌든
이걸 코끼리 곡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코끼리 곡선. 이게 코끼리가 이렇게 있고 코가 이렇게 있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1980년도 이후 2010년까지 1980년도 이후 2010년까지 전 세계의 10분이 즉 전 세계의 50억 인구를 약 5억 명씩 그 잘 사는 순에서 100% 상위 10분위부터 하위 1분위까지의 10분위로 나왔을 때 누구의 소득이 그 사이에 가장 퍼센테이지로 많이 늘었나를 보여준 겁니다. 즉 가장 가난한 10%는 그 사이에 이 정도 늘었고 전 세계적으로 중간층에 해당했던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 이 정도 소득이 올라갔고 그리고 뭐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즉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0억 명 중에서 잘 사는 10% 20% 즉 10억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선진국 제조업 종사자들입니다. 거기가 중산층, 즉 선진국 중산층들이 사실상 그 20년 동안 소득 변화가 없어요. 소득 변화가 0%. 반면에 그 나라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얘네들하고 같이 왜? 여기가 자본을 투자했고 여기가 노동을 투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이 합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낸 거고 여기는 자본소득, 여기는 노동소득. 여기는 자본과 노동을 다 뺏긴 선진국 중산층들입니다. 즉 그 사이에 원래의 선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2차 세계화 전에는 우리가 보통 한 요쯤까지 요쯤까지 간 거거든요, 우리도. 요쯤까지. 그러다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추세에 놓여지고 있고. 그래서 세계화는 악이냐? 세계화는 선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분명히 세계화는 전 세계 인구 중에 거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15억, 인도 13억, 약 28억의 인구의 소득을 급격히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냥 세계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세계화는 전 세계의 탈빈곤에 거대한 역할을 했고요. 하지만 마치 그 우리가 그 여러 개의 유리관에 물을 담아놨는데 그 물의 높낮이가 다르다고 하는데 옆에 이걸 구멍이 아니라 관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결국은 물의 높낮이가 같아지겠죠. 결국은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과정입니다. 즉, 똑같은 일을 인도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과거에는 임금이 달랐지만 지금은 그 임금이 점점 같아지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라에서 임금을 더 받게 되는 이제 미국처럼 더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미국에서는 인도처럼 낮게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저는 철의 법칙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수준의 지적 역량과 일을 하지만 훨씬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나라들의 지식 노동자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면 뭐 비슷한 임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1500년대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 G7 국가가 전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변함이 없다가 19세기 들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20세기대로 올라왔다가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세계 경제에 아까 말한 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변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타난 현상 노란조끼 프랑스에 미국의 트럼프 영국의 브렉싯 독일의 뭐 극우파 앵그리 화이트맨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중국이 보시면은 처음으로 중산층이 미국에 이제 9,200만 중산층이 있는데 중국의 중산층이 1억 900만으로 처음으로 미국의 그 중산층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왜 또 나오지? 결국 이 현상을 반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조업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네 개의 국가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미국이 2010년도에 오바마가 지난 과거 10년간의
그 제조업의 3분의 1이 줄어들면서 혁신 역량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MIT 교수들의 어떤 그 보고서도 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게 왜 제조업 르네상스인가라는 책이 지난달에 출간이 됐습니다. 꼭 권하고 싶은데 왜 제조업 르네상스인가? MIT 교수들이 쓴 책입니다. 저 책으로 인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 채택이 돼서 트럼프가 오바마 아니면 다 좋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저 제조업 르네상스 관련된 정책만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2025년까지 사실상 한국을 따라잡고 중국과 일본 수준까지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2049년까지 즉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이 되는 해에 미국의 기술 수준까지 따라잡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한 거죠.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고 현재 스코어는 미국이 확실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만 일본은 모노즈쿠리라고 해서 모노즈쿠리는 일본말로 손으로 물건을 만든다, 제조한다라는 뜻인데 모노즈쿠리 부흥 전략이라는 것을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뭐 자료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제조 2025의 뭐 추진 방향과 핵심 내용 쭉 정리가 된 거고 정부 쪽에서 이거는 뭐 일본이 특히 여러분 재밌는 게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가 별로 없습니다. 과거엔 있었죠. 소니, 뭐 히타치 일본 브랜드가 있었고 뭐 닛산 이런 게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은 별로 들리는 어떤 유명한 브랜드가 없어졌고요. 옛날에 코끼리 그 밥통도 있었는데 독일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동차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부품 핵심 부품들은 사실은 지금도 다 독일, 일본 걸 쓰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서 마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3만 부를 넘는 시점에서 비록 비슷한 2.6% 2.7% 성장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완성품 중심의 브랜드 중심의 조립품 중심의 그 생산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이전 단계 그거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정도로 지속적으로 3만 부를 돌파한 이후에 4만 불, 5만 불까지 가려면은 이런 사실상 부품, 핵심 부품, 정밀 부품 쪽으로 브랜드를 포기하고라도 가야 되는 거죠. 사실상 삼성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고민이 다릅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제조업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독일과 일본은 어떻게 하면 현재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중국은 어떻게 하면 한국을 따라잡고 더 나아가 독일, 일본과 같은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한국의 고민은 양면적인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중국 제조업의 추격을 따돌릴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독일, 일본과 같은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서야만 되는 것인데 즉 일각에서는 우리는 경제성장 더 이상 좀 안 해도 된다. 너무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 지상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보다는 우리 사회를 좀 더 고르게 잘 살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거기에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세계 경제는 사다리 같아서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그 자리를 그 시장 그 쉐어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켓 쉐어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사회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성장을 통한 그 어떤 그 경제의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실질적으로 목표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복지부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뭐 성장 지상주의는 전혀 아닌데 경제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성장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구조적인 혁신, 구조적인 개혁이 없이는 더 이상 성장이 힘들어질 거라는 저는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요. 유니도라고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이라고 그러니까 공업 산업 개발 조직이라는 산하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그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CIP라고 Competitiveness Industrial 뭐지? P가 퍼포먼스 CIP. 근데 독일은 여전히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경쟁력 지수는 이런 거로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수, 1인당 제조업 수출지수, 기술 함량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순위를 내는데 2위는 일본이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인 제조업은 역시 독일과 일본의 경쟁력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죠. 아, 미국이 3위였습니다. 내가 쭉 가다가 2015년에 미국이 3위에서 4위로 즉 중국보다 한 단계 처지게 됩니다. 한국은 6위에서 5위에서 4위로 꾸준히 올라갔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역추월당하고 지금 현재 5위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건데 1등이 여기고 2등, 3등, 4등, 5등인데 이게 한국입니다. 1992년부터 즉 제조업 경쟁력이 꾸준히 상승이 되죠. 중국은 더 급격하게 제조업 경쟁이 상승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시점에서 결국은 우리는 약간 하락하고 미국도 하락하고 추월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 다섯 나라들 간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대단하죠. 한국이 저 정도까지 갔다라는 게 왜냐하면 변함없이 애들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 차이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자부심을 어떻게 유지하고 다시 이 1, 2 국가와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전, 프리프로덕션 사업자 서비스의 신제품 개발인 거죠. R&D와 디자인. 조달도 굉장히 그 여러분 조달이라고 하면 부품 구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같은 성능, 같은 성능을 가지지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부품을 전 세계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조달할 수 있는 데다가 투자까지도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굉장히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시장, 여기서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요즘 신남방 정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새로운 중산층 시장과 함께 아직 우리나라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선진국 시장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 건설업 굉장히 해외 건설 많이 하는 것 같죠. 사실상 유럽과 미국 건설 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기술력이 약해서. 금융도 약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다 철저하게 금융을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 프로젝트 평가를 할 능력이 없어요. 왜? 금융밖에 안 한 사람들이니까. 제조업 내지는 어떤 특정 뭐 광업 자원개발업 평가를 하려면은 그 분야에서 오래 경험한 사람들이 금융권에 들어와서 정확한 이밸리에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금융 공부한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하고 담보 갖고 와. 부동산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 아니라 저 우리 옛날에 그걸 뭐라 그러죠? 전담보처럼 그냥 물건 담보 잡고 빌려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건설업이 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시장, 선진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 인도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 신제품 R&D 쪽에 치중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기업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여주는 이런 이제 생산자 서비스.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생산자 서비스입니다. 이게 다. 여기에 정책적으로 촉진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저는 세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 없는 제조업은 밖으로 빼되 그래도 국내에 있는 경쟁력의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를 전반적으로 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신제품 개발, 즉 R&D 관련된 현황을 한번 볼까요? 한국은 과거 2014, 15, 16년인가 세 해를 빼고는 최근 들어서 꾸준히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수준이 세계 1위입니다. 전체 GDP의 4.5%가 유일하게 그와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 4.25%. 2014, 15, 16년에 이스라엘이 1위였습니다. 전체 GDP 대비 연구개발비 퍼센테이지가요. 금액으로 치면은 뭐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 많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쳐도
한국은 5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연구 개발비가 어떤 식으로 나눠지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약 한 70조 원이 됩니다. 요즘 늘어서 한 80조 원까지도 가는데 올해는 70조 원인데 그중에 50조가 민간 기업들이 R&D를 하고요. 정부에서 R&D 자금을 지출하는 게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50조 원 중에서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상위 5대 민간 대기업이 주도를 합니다. 이 파란색이 대기업 63%,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11%. 숫자는 여기가 제일 많지만 사실은 뭐 R&D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조 공공이 지출하는 R&D 자금 중에서 7조 원은 과기 출연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정부 우리가 말한 국책연구소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총리실 산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즉 주로 경제, 사회, 뭐 통일, 외교 이쪽과 관련된 일종의 사회과학 관련된 그런 그 국책연구원들이 있고요. 보건복지연구소 뭐 이런 데들이 그걸 합쳐서 연구회라 그럽니다. 협의체가. 그리고 정통부, 과기정통부 산하에 키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그 화학연구소라든지 여러 연구소들이 있는데 여기 한국우주항공연구소, 항우연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약 한 20개가 있는데 여기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 그래서 이 협의체가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 지출하는, 즉 국가과학기술연구에 지출하는 돈이 예산이 한 7조 원 정도 되고요. 13조 원은 각 부처별로 중소기업 R&D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 부처에서 관련 부처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R&D 자금을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단 여기서 논외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세금 공제를 주면은 뭐 조금씩 영향은 있겠지만은 이거는 별도로 하고 요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 요것도 같이 봐야겠다. 먼저 요 민간 부분부터 볼게요. 이 자료는 어쨌든 전체 중소 중견기업은 아니고요. 재무자료를 신고하고 보유하고 관리하는 기업들이 한 15개 중 1개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이들 중에서 즉 우리가 이제 재무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약 한 15% 정도만이 6개 중 1개가 R&D 투자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R&D 투자하는 업체들 6개 중 1개 중에서 3분의 1이 정부 지원, 아까 말한 요 지원 자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 중견, 중소, 중견기업 중에 6분의 1에 3분의 1 정도가 정부 자금으로 R&D 투자를 하는 거죠. 중기 연구 개발에 대해서 정부 지원 예산은 한국이 전 세계 2위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원해주는 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보시면은 기술개발 시 애로사항, 자금 부족, 기술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고 중소기업 적정 수준 대비 R&D 인력 규모 절반 이상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은 없는데 자금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왜 사람이 없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아까 쭉 보시면은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우리나라가 대다수인데 영업 마진이 3%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R&D 인력에다가 좋은 월급을 주고 박사급 인력을 데려오겠어요. 그 구조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아까 처음에 갖고 왔던 선단형 전속거래 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이 R&D를 위해서 투자할 인센티브나 여력이 없습니다. 왜 인센티브가 없냐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의 중소협력업체는 임가공 수준입니다. 여러분 임가공이 뭔지 아세요? 재료를 대주고 설계를 주고 이내는 내가 준 재료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설계대로 노동만 제공을 해. 인건비 가져가. 이게 임가공인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설계 부분은 원천 기업에서 니네는 실력이 안 되니까 우리 설계도대로 만들어 와. 그래도 니네가 그 정도 만들 능력은 있다라는 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설계도를 아예 줍니다. 즉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설계도를 자기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자기가 뭔가 이익을 남기겠다고 R&D 투자를 합니다. 주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원가 절감 그 기술 혁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은 이익률이 높아지겠죠. 3%가 아니라 5%, 6%로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자기가 다시 재투자할 수 있냐? 그게 안 되는 게 결국 원청기업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이게 문제인 게 하청기업들의 장부를 사실상 다 파악을 합니다. 기업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너 그거 까기 싫으면 그냥 나 너랑 계약 안 할래. 나가. 즉 바이어 주도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가 구조를 다 공개를 합니다. 너 이번에는 기술 개발해갖고 3%에서 6%로 마진이 늘었네. 야, 그 3% 깎아. 내가 그거 먹을게. 그래서 결국은 다시 3% 내려앉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술을 개발해봐야 힘만 들지 결국 자기의 마진의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돈도 없고 결국 협력업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안 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그 폰트가 다르네. 보시면은 기술 개발 시도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2008년에서 2017년인데 이게 뭐 5.9건에서 2.75건으로 기업별로 기술 개발 시도가 줄어들고 성공률도 39%에서 33% 낮아지고 기술 능력 수준도 하락은 안 해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정체 쭉 변함없이 77% 정도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려고 정부 출연연이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 2015년, 14년쯤에는.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부 과학기술 정보 출연연의 모태는 홍릉에 있는 키스트입니다. 과학기술원인데 키스트가 60여 년 동안 세워졌는데 그때 최초 지금도 거기 그 키스트 역사박물관 가면은 그 내부에 그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키스트가 개발한 최초의 R&D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가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60년대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텐데 60년대에는 수출 10대 품목 중에 3위가 가발이었어요. 어떻게 가발을 만드느냐? 어렸을 때 골목길마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머리채 사합니다로 돌아다녀요. 그럼 어머니들이 자기가 기르던 머리를 싹둑 잘라갖고 근으로 달아서 수입을 챙깁니다. 그거 모아서 가발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팔린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사람 머리채가 그렇게 빨리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 3위 품목인 가발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 되겠다. 가발을 만들어라. 그래서 키스트에서 최초로 화섬, 화학섬유를 이용해서 머리와 가장 근사한 어떤 모양을 가지는 그 원료를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거를 줍니다.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출연연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분리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화학연구소니 뭐 무슨 연구소니 이런 것들이.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 출연연은 모태 자체가 산업기술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25개의 과학기술 출연연이 중소기업 통합 지원을 나선다. 그래서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고 각 그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는데 전담 부서를 설치를 그전에 없었습니다. 전담 부서 기업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만들고 각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통합 홈페이지를 오픈을 해서 1년 지난 시점 2014년 1년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25개 출연연이 운영하는 이 센터를 열었는데 계속 6개월 동안 월 평균 1,000건 총 6,700건의 애로사항이 접수했다. 과거 이게 이제 정부 산하의 생기원이라고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이 주로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데 단독으로 운영할 때보다 접수 건수가 9배,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나름 효과가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문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된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정부 부처에서 과제를 정해줍니다. 야, 너 이거 연구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연구해.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캠프에서, 선거 캠프에서 또 과학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얘기하는 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과학자 중심,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짜야 된다. 그래서 2018년에 연구자 중심 R&D 혁신 방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결과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기능이 싹 사라지고 예산이 싹 사라졌어요. 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과학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초 과학을 해야지 연구 기간이 늘어나고 연구 예산이 늘어나고 자신의 잡도 그만큼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성과가 나오면은 그 성과가 기초 과학이기 때문에 외국의 SCI급 논문에 실을 수 있고 본인은 잘하면은 교수로 갈 수도 있고 자기 성과로 남고 본인이 굉장히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초 과학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산업기술 그런 R&D는 사실은 수준이 그렇게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지원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 성과로 남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거고 뭐 죽어서 남주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 출연연, 과기 출연연들에서 중소기업 센터 쪽에 투입됐던 인력들의 고과가 다 빵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 기초과학 쪽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출연연에 저는 물론 기초과학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이 과연 전분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 정도는 기초과학하고 3분의 1 정도는 정부 출연연의 출범의 본연의 우리나라 같은 국가주도 중심의 그런 경제를 유지했던 나라에서 본연의 업무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7조 전체 50조 중에 20조가 공공인데 그중에 7조가 정부 출연연으로 가는데 사실상 과기부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고 여기 산하에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이 있고 그 밑에 연구예산 총괄과가 있는데 여기 과장급 뭐 공무원 한 명이서 7조를 다 다룹니다. 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 R&D, 중소기업 R&D를 어떻게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중소기업들한테는 돈을 뭐 지원을 해주긴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연구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 지원해줘봐야 사실상 운영 자금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워낙 많으니까 만 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R&D 자금을 지원해주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만 개 기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알겠어요. 사실상 일종의 복지기금화 되어 버린 겁니다. 중소기업 복지기금화. 게다가 우리나라 중기부하고 산자부가 있는데. 과거에 중기청이었죠. 중기청과 산자부였는데 지금 이 미션이 미스매칭이 돼 있어요.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산업전략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경제와 산업경제, 해외경제와의 링크 구조를 보면서 어느 산업을 어떻게 지원해줘서 키우고 어느 산업은 더 이상 경쟁이 없으니까 통폐합시키고 여기에 어떤 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을 해서 개혁시킨가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데가 산자부인데 지금은 산자부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왜? 대기업들이 이미 다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기청이 그동안 했던 건 뭐냐면 사실상 중기청에는 돈 나눠주는 역할밖에 없었습니다. 즉, 전략, 산업 전략 개념이 없었던 곳이 중기청이에요. 근데 이게 중기부가 됐는데, 어쨌든 중소기업들한테 R&D 자금을 지원을 해줘도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정부 출연연이 중소기업을 돕는데 일정하게 역할을 해주도록 그래서 그 연구도 도와주면서 이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공동 프로젝트를 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단계로 제가 보기에는 그 7조 원 중에 1조 원 정도를 중소기업 벤처부에 줘서 거기서 바우처라는 거는 뭐냐면은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일종의 쿠폰을 받는 거죠. 그래서 1억짜리 R&D 쿠폰을 받으면 그거 들고 자기가 원하는 그 정부 출연연 중에 한 연구소에 가서 나 1억짜리 이런 과제 하고 싶은데 당신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부 출연연 어차피 지금 현재 6대4로 예산을 40%를 받고 60%를 외부 용역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마켓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지시해서 되어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는데 모든 단계에는 다 저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과학기술정보부가 싫어하죠. 공무원들은 예산과 인력이 줄어드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은 제가 과기부 정통부 정책부장하고 굉장히 친한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거. 두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정부 출연년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출연년 성격의 산하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이 중에 일부는 과기부에 속해 있고요. 일부는 산업부, 방위사업청, 농진청, 해수부, 국립해양과학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생겨서 그렇긴 하지만 중기부는 현재 자기 산하에 어떤 연구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상 미션은 아니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의 그 기술 응용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띄어다가 중기부로 주자. 그래서 이름을 한국중소기업기술원이라고 바꾸자. 아니, 미션 자체를 명확히 주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들이라고 있습니다. 저거는 사실은 이제 정부 산하는 아니고, 그 비영리 연구기관들입니다. 주로 산업계에서 돈을 많이 대갖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정부가 일정하게 재정 지원을 조금씩 해주는 데인데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발 피혁 연구원도 있고, 뭐 광기술원도 있고, 조선연구원, 해양기자재연구원, 뭐 실크연구원도 있고, 부품연구원, 뭐 자동차 부품연구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기부 산하로 다 몰아서 정부 출연년화 하자는 거죠. 즉 명확한 미션을 주고 관리를 하고 예산을 수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우리나라 서두 중간에 그 우리나라 정부 출연년 연구회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거 외에 하나 정도 더, 즉 중소기업기술연구회를 중기부 산하에 둬서 약 한 16개, 17개 정도의 그 협업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 또 이 정부 출연연들이 또 대거 반발을 합니다. 자기 조직을 띄워내야 되니까.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래서 이 정부 출연연이 지금 현재는 기초 원천 쪽에 주로 가 있고 기술 이전을 그러니까 개발을 한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줄까? 사업화할까라는 걸 고민한 쪽에 있다라면은 산업체들은 주로 이제 사업화 상용화 쪽에 이제 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전문 생산 연구기관들이 그 중간 역할 정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모델은 원래 그 뭐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독일이 대표적으로 그런 그 R&D 연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이 네 개가 정부 자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대부분 민간 연구소들입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 보통 연구회라고 합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회는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기초화학 연구를 하는 것이고 프라운호퍼는 전기, 전자, 금속, 기계, 재료 등 산업기술을 연구하는 것이고 MP3도 사실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헬몰츠는 주로 항공, 무슨 거대 프로젝트, 국가 거대 프로젝트 이런 쪽을 주로 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라이프니츠는 여러 가지 융합과학을 연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고 각각 이 산하에는 약 60여 개에서 20여 개에서 60여 개까지의 개별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금을 쉽게 얘기하면 여기를 통해서 정부 자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운영 방식을 보면은 중앙정부는 연방정부죠. 예산을 출연을 합니다. 그게 약 40% 정도 되는데 그리고 산업 전략을 설정합니다. 즉 20대 과제에 R&D 과제가 있다라고 전략을 내세우면 그거를 각 지방정부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성과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는 프라운호퍼의 지역연구소와 중소기업 공동 R&D 컨소시엄이 같이 합니다.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즉 개별 프로젝트는 받지 않고 같은 산업 내지는 유관산업의 한 6, 7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공동으로 R&D 과제를 제출을 합니다. 그거를 프라운호퍼는 중앙정부가 그 설정한 산업전략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해서 부합심의 판단을 하고 부합된다고 하면은 공동연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 업체들도 60%를 분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 업체가 참여하면은 10%씩 분담하고 정부가 40% 분담을 해서 도덕적 해이를 좀 방지를 하고요. 연구 내용은 여기는 걔네들은 이제 프리 컴페티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경쟁 이전 단계의 기술 타당성 연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상품 개발은 니네들이 참여했던 애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여기 공동 참여한 니네 기업들 엔지니어들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상품화해라.
다만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까지만 정부가 이제 예산을 대서 해주고 그 결과는 학회지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공의 자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도 공공이 공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스템 자체는 하나의 연구 결과물이 관련 기업과 산업 내에 다른 그 종사자들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식 공유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 모델을 사실은 그나마 좀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과제 중에 신제품 개발의 R&D 영역,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 그리고 이제 신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물론 기업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좀 그래도 도와줄 필요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각자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역별 본부들이 있고 외교 쪽은 국립외교원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보면 뭐 아시아 태평양 연구부, 미주 연구부, 유럽 아프리카 연구부 지역별로 쭉 있습니다. 주로 외교 안보 쪽 연구를 하고요. 코트라는 주로 뭐 아무래도 이제 무역 중심으로 이제 많이들 도와주고 있죠. 현지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실상 코트라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 쪽으로는 코이카가 있습니다. 코이카가 이제 주로 그 여러 가지 그 저 뭐랄까요. 휴머니즘적인 이런 복지 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교육 사업 이런 걸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수출입은행에서도 해외경제연구소가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 부분 관련해서는 문화부 산하의 해외문화홍보원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근데 다 각각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문화인류학 전공자 계신지 모르겠는데 문화인류학의 출발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문화인류학?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그 식민지에 있는 인종들, 민족들의 풍습을 잘 알기 위해서 시작한 게 문화인류학입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그 베네딕트의 그 유명한 일본 문화 연구소 연구 그 책자도 사실은 미국의 국방부와 CIA가 일본을 점령했을 때 천황을 날리는 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반자의 이 돌격을 외치고 자살 공격을 외치는 일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천황을 강제로 퇴위시켰을 때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떨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시작이 돼갖고 일본에 대한 그런 그 문화 연구를 시작한 게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뭐 준제국주의란 말씀은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국민의 활동이 경제와 기업의 활동이 해외로 점점 더 많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공공 서비스 역시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을 비효율적으로 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뭉쳐서 각 지역별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시민사회 포함한 이게 통일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왜냐하면 한 기업이 거기 나가서 경제만 활동한다 했을 때 결국 미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지역의 시민사회에도 도와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야 되고 정책이 그래서 작년 말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지원 협의회. 근데 이제 좀 제한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벤처무역협회, 기술보증기구, 그다음 뭐 무역보증, 수출입은행 이런 것들이 참여를 해서 일단은 그 정책적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적인 지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관들 중에 그런 그 대외 전략을 연구하는 안보, 경제, 수출, 뭐 시민사회 이런 것들 문화가 좀 더 폭넓게 이런 단순히 해외 진출 지원 협의회가 아니라 그냥 해외 전략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좀 서비스 기관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기업 서비스가 어떻게 좀 혁신을 할 수 있느냐. 한국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을 보면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습니다. 40%죠. 제조업은 그나마 뭐 70%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특히 이게 물류,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금융서비스, 부동산, 사업서비스, 이런 쪽들의 경쟁력이 대부분 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수출 규모, 세계 무역은, 상품 무역은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서비스 무역은 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기업 서비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의 기업 서비스 기관들이 들어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맥킨지 같은 경우도 이쪽에 기업 서비스 하는 데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도 그, 저, 클라우드 서비스 하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런 것들이 다 기업 서비스가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교역 구조입니다. 참고로 뭐 서비스 수출이라는 거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하는 거고, 서비스 수입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외국 가서 소비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근데 문제는 특히 사업 서비스 분야를 보시면 소위 대기업 소속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파란색이 그 이 산업별로 대기업, 10대 대기업, 30대 대기업, 50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부문 점유율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제는 근데 저 기업 내 서비스, 기업 서비스 계열사들이 내부 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SI 뭐 60%, 정보 서비스 이거 뭐 34%, 뭐 엔지니어링 55%, 뭐 이런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총수 일가 지분율, 특히 2세 지분율이 꽤 높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표면적인 이유와 내면적인 이유가 있는 게,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은 기업 서비스가 상당히 이익률이 높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입니다. 그거를 딴 사람에게 주기보다는 그냥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자. 근데 기업의 그 마진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상장회사가 아니니까 2세의 이제 상속 자금을 저기서 뽑자. 참고로 제가 다녔던 삼성 SDS 지금은 상장이 됐나요 모르겠는데, 그 비상장 회사로 있었던 시절에 보면은 거기가 사실은 우리 저 이재용 부회장 그 자금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중에 우리 사주 있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정말 매년 배당을 두둑하게 받아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이세한테 가는 게 훨씬 더 많았겠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각 계열사별로, 그 재벌별로 핵심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 서비스가 이제 대표적인 게 SI,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IT 서비스, 물류회사, 디자인회사, 광고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 내에서 다 운영이 되고 독립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단점이 뭐냐면은 시작할 때는 편해요. 즉 같은 계열에 있는 기업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다 여기한테 주문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해부터 이익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여기가 만들어지냐면은 각 기업의 그 IT 부문들을 띄어다가 그냥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소속만 바뀌고 사무실도 안 바뀌어요. 왜? D 계열사 IT 담당자였다가 이 SI 회사의 파견 근무 나온 식으로 형식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나 소속만 바뀌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성장하기까지는 굉장히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성장을 하고 난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보통 물류회사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류회사를 1자 물류, 2자 물류, 3자 물류로 구분을 합니다. 1자 물류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회사 내에 물류 파트가, 물류 부서가 있어서 이 회사에 여러 가지 물류를 담당하는 게 1자 물류, 자기 물류고, 2자 물류는 뭐냐면은 독립된 회사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그 물류를 담당하는데 일종의 전속으로 담당을 하는 거예요. 즉 제3자와는 거래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산하의 서비스 회사다 그러면은 삼성하고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2자 물류인데, 3자 물류는 가리지 않고 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2자 물류를 제일 원해요. 1자 물류는 그게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2자 물류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비용을 이익으로, 코스트를, 프로핏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맞춤형 물류 서비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는 비맞춤형이 되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기름진 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이 성내에 딱 갇혀 있게 됩니다. 한 발짝이라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다니던 삼성 SDS의 네트워크 사업 본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국내 매출에 그 당시 2005년쯤이었는데 국내 매출에 60% 정도, 55% 60% 사이가 삼성 계열사 매출이었고요. 그 중에 한 70%가 사실상 삼성전자 한 회사에 서비스하는 매출이었고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90%가 삼성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매출입니다. 사실상은 뭐 영업이 필요가 없는 그냥 잘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그리고 그 90%의 90%가 삼성전자 해외 법인으로부터 나오는 매출입니다. 는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온실 안에서 컸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것만 먹고 험한 세상에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기업들이 과연 뭐 해외로 나가서 이 고부가 가치 시장을 노릴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결국 이 지배구조 개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회사는 뭐 디자인 회사가 더 키우고 어떤 계열에서는 SI를 더 키우고 어떤 회사는 물류를 더 키워서 이제 가능하면 3자 물류로 해서 이 가두리향 시장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나가서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이 영업을 할 수 있게 지금 뭐 LG SI 업체는 절대로 삼성에 뭐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서비스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R&D 개혁이 필요하고 수출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이아몬드형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요 가운데가 이제 고부가 가치고 이 나머지 부분이 좀 부가 가치가 낮은 부분인데 뭐 혁신 산업은 뭐 당연히 규제 개혁하고 고부가 가치 쪽으로 나가야지. 이건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좀 더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쪽이 있고 기존 산업들은 결국 국내 산업을 R&D를 통해서 정부가 도와주든 어떻게든지 R&D를 통해서 축적과 추격을 해서 중국을 따돌려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고 저부가 가치는 계속 갖고 있어봐야 솔직히 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대기업과 함께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혼자 해외에 나가면은 사실 생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인력도 없고 그랬을 때는 차라리 이거는 저 삼성전자 아프리카 부사장 총괄을 했던 그 박찬기가 아니고 딱 한 분 계신데 이제 그분의 얘기인데 정부가 개도국에 그러니까 MOU를 맺고 그다음에 공기업이 나가서 인프라를 깔아주고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대기업이 앵커 기업으로 들어가고 협력 업체들이 같이 거기 나가는 구조로 가야지 중소기업들이 해외 나갔을 때도 생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서비스업과 사회 서비스업에도 고부가 가치가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개인 서비스업은 온라인 서비스, 컨텐츠, 관광, 교육 이런 게 고부가 가치고 저부가 가치가 소매, 음식, 숙박 절대로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 서비스업은 보건의료 쪽이 고부가 가치고 아무래도 저부가 가치지만 필요한 것이 행정, 국방 기업 서비스도 저부가 가치가 있습니다. 인력 파견 이런 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개혁을 해서 노동인권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놓여 있고 중부가 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이 마진율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가지는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 법무, 광고, 디자인 이것들을 키우고 핵심적으로는 엔지니어링과 물류 서비스, SI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체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야지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한국 경제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